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3번, 73페이지 3번, 언어 유희. 네. 제가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어 유희.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말장난한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표현하지만 그런 의미는 통하게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형이 굳게 되지 못한다. 임로테아미누 키로테아미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어인데 시작. 임로테아미누 키로테아미누. 테아미 테아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믿는다 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임 하면 뭐 히브리어 if, 영어로 if 만약 그렇습니다. 임 로 하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 하면 뭐 not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 로 if not 뭐뭐 하지 않으면 뭐 if do 하면서 don't 뭐 were not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 로 뭐뭐 하지 않으면 태아미누 너희가 믿지 않으면 키 로 반드시 로 안 할 것이다. 태아미누 태아미누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에서 우리말로 보면 뭐 믿다 선다 이게 별로 다른 말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테아미 테아메 비슷한 거죠. 헬라어도 비슷한 헬라어는 카리스 은혜 와라는 말과 카라 기쁨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그 카이로 그 똑같은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과 조이라는 것과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사람과 사항 이게 같은 이야기한 것은 아담아와 아담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흙에서 취하였은 즉 사람이라 하리라 아담이라 하리라 이랬죠. 근데 흙이란 말이 아담아 그 인간이란 말이 아담 히브리어로 그렇게 뽑아보죠. 혹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면서 헬라어를 배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카운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한 20번을 만나면 읽고 쓰고 번역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안수만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 사전 다 나와 있고요.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히브리 성경 작성하고 단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번호를 찾아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가 사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시간을 투자하고 적당한 양의 돈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뭐 목회자들의 침범한거 아닙니다. 단 원어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목회자들 막히 너무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꼭 배우고 시도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뭐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절대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끝나면 봅시다. 어쨌든 언어 유지 우리 써놨어요. 별표에 굉장히 잡아 골치 아프시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있구나 잊어버리십시오. 언어 유희 기법을 몰라도 천국한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왔는데 근데 이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되시기를. 4번 아크로스틱 히브리어 12개 철자마다 각 철자를 시작을 해서 시를 표현한 표현법으로 아이들이 외우시기 하는 것과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기법이다. 자, 요 아크로스틱 기법의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시편 119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시작. 한번 오늘 시편 119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긴 장인데 시편 119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각 절마다 말씀을 뜻하는 말이죠.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도 이런 말씀을 뜻하는 언어들이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다. 시편 119편을 잠깐 해석할게요. 여기다가 한번 보시고 싶고요.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76절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싶은 분은 히브리어 문자는 22개입니다.
알렛벳 듣기린데 알렛 22개 문자입니다. 22개 문자인데 각 문자마다 8절씩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렛이 제일 처음인데 알렛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알렛인데 제일 처음 문자예요. 헬라어의 알파가 비슷한 거죠. 알렛. 근데 알렛인데 이 알렛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됩니다. 8.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다 알렛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 혹은 기역, 고기역으로 다 시작합니다. 8절, 1절부터 10절. 다음 배트라는 것은 배트 이렇게 씁니다. 주로 기역처럼 쓰고 여기 딱 쓰면 배트. 그래서 저기 철거 쓴 것처럼 씁니다. 배트는 그때 이것도 8개가 됩니다. 9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16절까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중에, 요즘 나온 성경들 말고, 옛날 성경은 동그라미로 패러그래프를 나눠놨어요. 근데, 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있으신 분 한번 이해하세요? 여기 있으면 패러그래프.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패러그래프를 나눈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표시. 또, 9절부터 16절, 17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38, 24. 25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38, 32. 3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58, 40. 41절은 동그라미가 있고요. 68, 48. 9그라미는 간단하죠. 4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우리말로 보면 기역서부터 8절까지 기역을 시작하고 9절부터 10절까지 니은을 시작하고 이렇게 쫙 맞았어요. 그걸 얼마나 신중하게 지었겠어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가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이 흘러가는 수 없는 날 동안 고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8절을 하면서 나는 찬양합니다. 남이 나를 2절, 그때 두 번째는 남이 나를 그 욕하더라도 내가 욕하더라도 네가 욕하더라도 너가 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만 니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10개 100개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나옵니다. 그 글씨가 10편 176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 예레미야 애가는 더 신기한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는 애는 슬프자 노래가자인데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나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자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이 몇 절까지 돼 있을까? 1장이 몇 절까지 돼 있습니까? 22 아, 딱 눈치채겠죠? 아, 22 문자는 하나 시작이 됐다. 자, 2절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 딱 됐죠? 4장을 보십시오. 4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 22절. 자, 5장은 눈 감고도 22절. 이럴 때 100% 이렇게 탁 그 22절 하는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3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이럴 때 100% 이렇게 22절 하면 엉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장은 몇 절까지 됐을까요? 몇 절? 66절. 자, 66절 하니까 탁! 어떻게? 네, 3개씩. 22 곱하기 3, 66절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우시다, 예매 애가 1장과 5장까지를 전부 그렇게 지웠어요.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의 운율을 맞추는 것. 이 운율 맞추는 게 요즘 그 랩 속에 보면 다 아시죠? 그래서 맞추는데 그렇게 맞추었어요. 이 성경은요,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노래입니다. 노래. 뭐 외우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운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노래입니다. 그 복잡한 우리처럼 찬양하세 아주 복잡한 단기문 처리가 돼서 뭐 이렇게 시크페이션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박자로서 우리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영어로 그 시편 23편 뭐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뭐 이렇게 외우겠어요 몇 편을 외웠어요? 23편을 외웠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 나의 신의 품성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그건 나를 풀쳐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And leads me 그런 이끌니다 실망한 국가로 이끌니다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가슴 지금도 기억나요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느낌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게 The Lord 이걸 번역하면 우리는 주는 이렇게 번역돼요 눈이 막 근데 그 성가가 보면 뭐 The Lord is my light 주는 나의 빛 is my light 주는 나의 빛이라면 번역하면 주는 나의 빛에서 The Lo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는 이게 좀 잘 안 맞죠 분들이 하여튼 내주 나의 빛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때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주는 능이마 능이 명사가 되고 주가 관사가 되어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노래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이 히브리어로 읽어놓은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들어오면 노래죠 노래죠 중국어를 들어오면 노래죠 그게 중국어 지난번에 북경 갔는데 그 지난번에 북경 갔을 때는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태워주는 사람의 그 자전거를 타고 북경거리를 돌아왔는데 그분이 정통 북경인이었어요 그 부용 이게 중국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명랑하고 낙천적인 그런 중국의 76세 할아버지였는데 그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중국어 교수님이 이야기하길 저분이 정말 북경 발언이라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 막 자전거 타면서 하는데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게 말이야 말. 그 정말 사성이 다 살아있고 노래더라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때 너무 발음이 예뻐요. 발음이 예쁘고 막 그 기뻐하는데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진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노래 그런 노래죠. 한국에도 그런 노래가 시조도 노래죠. 정상 흘리고 뵙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혹시 북한 영화 사람 영상 아세요? 그래도 뭐 맞죠. 그런 노래가 듣기 쉽게 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르는 거죠?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부르면서 외우고 힘들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성경 암송 중요하고요. 찬양 중요하고요. 찬양을 통해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죠. 좀 이따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시라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몇 개의 시편 나오면서 안 갔는데 첫 번째 욕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룬 극이다. 고난의 문제 또 말하십시오. 고난의 문제를 다룬 시로 쓴 극시이다. 극을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의인 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사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담다. 있어요? 자, 욕을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밀목이하게 제가 장 구분과 내용을 해볼게요. 성경을 먼저 찾아보세요. 1장. 어렵지 않습니다. 1장. 연극을 만들면, 자, 1장을 먼저, 욕기를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욕기의 내용을 그건 노래로 하면 참 뮤지컬로 끌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욕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욕기 1장 1절. 시작. 무스당의 욕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성전을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됐죠? 많이 꾸미면 이런 거죠. 그냥 연극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스당의 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고자 합니다. 하면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그 욥이 막해서 2절 보세요.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 여자가 셋이며 3절은 그 소생은 양이 7이며 낙대가 3천이며 저 500개며 아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이 큰 자가 설명이 될 때 욥이 그
열 자녀와 함께 막 걸어가고 양들도 막 걸어가고 소도 막 걸어가는 게 이제 멋있게 됐죠. 그런데 그때 4절로 했죠.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벌고 그 누이에서 또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을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니라. 요비의 형사가 항상 그러했더라. 여기까지가 아주 밝은 음악으로 그 자취 음악 하면서 성결하게 살고 깔깔거리고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위한 그 음이 들리면서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사탄도 그들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할 때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와 있는 것이다. 여호와 사탄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였나.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할 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께서 그 왕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게 1장이죠. 1장 고난을 받는데 그때 고난을 받은 욥이 노래하는 게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욥이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그 상상하면서 21절을 볼까요? 제가 20절을 먼저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못해서 정신이 나왔사온 즉 또한 정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Give and take song.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걸 노래 부르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 어떻게 노래 부르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작곡하시는 사람은 그걸 작곡하는 거죠. 욥이 솔로로 하나님 향해서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세 친구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이름하여 엘리바스 소발 빌단. 다 같이 엘리바스 시작.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시작하죠. 소발 그 다음에 빌다 세 명이 와서 세 명이 합심해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세 친구가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함께 보세요.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죄악 임하였다고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다 남아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조문이 아니라 그와 그들과 욥의 대화는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31장까지 계속되었다. 31장까지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세 명의 말에 세 명 말은 뭐냐면 욥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생하지. 욥의 답변 그렇지 않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31장까지 보십시오. 32장 1절을 보십시오. 32장 1절. 이 2장부터 31장까지 있는 내용을 원래 좀 유축하려고 보면 합창도 하실 거죠. 32장을 보십시오. 32장 1절.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의 딸이 그치면 세 사람이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람족 속 두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스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고 3절 보세요. 또 세 친구의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하니라. 그러니까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거든요. 회장까지 나타난 사람이 38절 엘리스가 나옵니다. 엘리스가 나타나서 엘리바스, 소발, 빌다 세 명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우스는 젊은이입니다. 세 명은 욥의 친구이고 엘리우가 젊은 별들에 나와서 욥과 쟁변합니다. 그런데 그도 욥의 말 앞에서 떠나갑니다. 이때 이제 이 이야기가 37장까지 됐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우와 욥의 이야기가 됐고 자 38장에는 드디어 폭풍과 나타난 분이 있는데 38장 1절을 보십시오. 38장 1절.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장 1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면 누구냐 내장처럼 너를 떠올리고 내가 내게 묻는 것
것을 대답할지라. 하나님은 딱 와서 욥에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38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말씀하십니다. 41장까지.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는데 이게 장수로는 38, 39, 40, 41장이지만 창조의 말은 뭐 5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한 장에.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무슨 얘기 하실까? 잠깐 읽어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은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말해봐. 5절. 누가 그 노양을 정하는지, 누가 그 준승을, 유준승 이름이 나오네요. 준승을 교회에 뛰어섰는지 네가 아냐? 뭐 쭉 이야기하고 좀 더 볼까요?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냐? 사망의 그늘지 물을 내가 보았느냐? 너 봤어?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어? 다 알거든 말할 지니라. 그걸 다니게 다르게 말하면 땅의 넓이가 몇 평만 말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보세요. 광명의 신은 어느 길로 가면 확답의 신은 어디냐? 내가 너희 그 신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다는 너의 여수가 아닙니다. 조금 알겠지 하고 나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는데 보십시오. 조금 더 나가서 4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면 삼림에 누워서 가리는 때니라. 기다리는 때니라. 39장 보세요. 이제 심각한 점. 1번.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암샘에 새끼 나올 기한을 내가 아시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안삭 때부터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시험 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5절. 누가 들라들로와 자유하게 하겠나?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사정은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만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계속하면서 이제 40장 보세요.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놓치자. 하마 봐라. 내가 너를 지을 것 같이 그것도 지어내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이 있고 그 꼬리 치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에서 연락되었으며 굉장히 귀엽군요. 그 뼈는 갖고 그 간단한 철자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사람은 그것을 위한 식물을 내느냐. 41장 1절은 악어 이야기합니다. 악어. 41장 1절에 내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넋군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악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41장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을 왕이 되느냐? 그 악어 이야기를 쫙 하니까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가 팍 죽었어요. 한 이야기가 2절 합격인가요? 2절 시작. 주께서는 무서운 불로 마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잃을 것이 없을 듯 아오니.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느냐? 무기니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욥이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이 완벽하게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생을 거주하고 또 살에서 한 번도 죄가 안 지었겠어요. 근데 40장은 하나님 앞에 툭 무릎 꿇고 팍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 배우겠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하고 후회하고 그가 제거도 회개하라이다. 이때 욥의 이제는 확 흘러가죠. 원인이 무엇이 중요한 것보다 주 앞에서 무릎 꿇는 태도가 된 욥 그에게 이제 다시 하면서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반전되면서 다시 음악이 펼쳐지면 42장 뒤에 보면 다시 열 자녀가 또 생기고 그런데 참 신기한 제목이 있어서 14절 보세요. 딸을 낳았는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기름압둑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 참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건 뭐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따져보면 진선이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었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크 오라기처럼 사명을 주었더라. 이것이죠. 뭐냐면 사도가 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욥기의 주제를 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고난은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따라볼까요? 고난은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 시작. 예, 그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 머릿속에 자, 욥 1장에는 욥의 고난, 2장부터 31장까지 누구와 누구의 대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엘리후라는 그 후배와의 대화. 38장에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2장에는 욥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벌써 시작되죠? 이걸 가르쳐서 뼈대라고 합니다. 뼈대를 잡았죠?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150개의 찬양과 기도를 모은 것으로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으며 4개의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시편은요. 시편은 시편은 5개의 묶음을 나눠줍니다. 시편은 몇 번 됐을까요? 5번 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편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42편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묶음은 73편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묶음은 90편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묶음은 107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편부터 몇 편까지? 41. 2편부터 42편부터 72. 73편부터 89까지, 90편부터 106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그래서 각 권의 사실들의 마지막절은 덕스러지, 송영, 놀라운 찬양으로 맺어진 72편 마지막절도 89편 마지막절, 106편 조금 더 세워볼게요. 110포인트. 그 다음에 10편이 이렇게 내놨지만 몇 개의 종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떤 찬양시가 있다. 같이 찬양시 시작. 그 다음에는 찬양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 막 자기의 형편을 탄원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있고 형편을 막 그 하나님 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시가 있다. 네 번째는 어떤 시가 있냐면 예식시. 왕을 인직할 때 예식 이런 것들 예식. 자 읽어볼까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시작. 예, 그래서 시편 마지막 편을 읽읍시다. 41편 마지막 절을 읽읍시다. 시편 시작해서 마감하는 것을 다 송영으로 41편 13절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있어요. 41편 13절을 다 묶어놨어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히 찬송할 저자 아멘 아멘 딱 독서로 총열 있죠? 그 다음에 72편 19절 찾아보세요. 72편 19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저자 온 땅에 그 영광 충만할 저자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89편 52절 89편 5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89편 52절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자다 아멘 아멘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106편 48절 106편 48절을 읽어보세요. 48절 함께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자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 자다 할렐루야 되죠? 150편 6절을 보세요. 네, 안 그때. 150편 150편 6절을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했죠? 맨 10편에 맨 1장 1절, 10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복이 뭐냐? 말씀 읽고 찬양하고 시작하다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맨 끝에 10편 150편 6절에 오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사람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데 좀 많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 찬양하는 거 말고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거 말고 그냥 뭐 나가기 찬양하는 거 말고 쭉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이 터져서 한 시간 두 시간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 그 찬양하는 가운데 얻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때 없는 자. 이런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원시죠. 탐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탐원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탐원을 바꾸고 감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세요. 탐원시의 형식을 보면 정확히 있습니다. 박스 안에 74페이지 박스 안에 탐원시의 형식.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안타깝게 부른다.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함. 이 신세가 제일 많이 보시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간구. 애처롭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면 말고 아 도와줘 그게 아니라 다섯 번째 확신해봐라.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된 게 관호하는 제자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나 안 들어줄 수 있나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탐원시죠. 감사시는 정말 이 찬양시와 비슷하지만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찬양시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는 찬양시죠. 그런데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하는 것들 시편 34편 107편 이런 것이죠. 예식시는 뭐냐면 절기 예식도 부르고 언약을 맺는 예식, 왕이 주기 예식, 그 다음에 국가적 절기 예식. 그래서 왕이 오를 때에 그 왕 때문에 노래하는 것들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 많이 읽으면 시편은 아주 압축해서 하는 게 어려운 것인데 참 좋은. 그다음 잠언. 잠언은 생활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와 지혜 악이나 잠언. 그다음에 잠언은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31장을 딱 읽게 돼 있습니다. 31장에서 1일날 1장, 2일날 2장, 3일날 3장, 4일날 4장. 2월달은 참 감사하고 28일까지 없어서 29, 30, 31장은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읽으니까 감사한 줄 알았죠. 이렇게 읽고 전도서. 전도서는 잠깐만. 전도서는요 전도하는 책이 아니라 전도자, 도를 전한 자의 노래. 다시 도를 전한 자의 노래 시작. 자, 그거 보세요. 책을 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질문할게요. 세상 여러 가지 대답들이 다 의미 없으므로 허무주의적인 필체로 이야기한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다라고 결론에는 지혜를 한다.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1장 2절과 12장 3절. 1장 2절과 12장 3절을 찾아보세요. 전도서의 주제는 딱 이것입니다.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된다. 또 뭐 헛되니까 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12장 13절을 보시죠. 12장 13절 헛된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것이다. 헛된 인생,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맡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이다. 자, 헛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래가 깎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젊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 한 가지 더.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면 하나님 선물로 준 게 뭐냐? 선물 탁팍 주시는데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울 것이다.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읽는 거니까 적어놓으시고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헛되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물인데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집니다. 5장 18절 19절. 자, 5장 18절 19절.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니? 이것이 왜 그러려다? 주를 만나면서부터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하고 공차하고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는 것이 재미있어진다. 사는 게 재미있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버스 타는 것도 재미있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전철 타서 옆 사람이 보는 신문, 자기는 안 들고 쓱 보는 것도 재밌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딱 앞뒤 보면 그 다음에 부자는 추천.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는 즐거움. 부자는 추천. 함께 읽어요. 부자는 추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안에서 주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정의 즐거움을 주신다. 세 번째는 10절인데 제가 읽어요.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도록 일을 다 힘을 다하게 할지어다. 일의 즐거움을 주신다. 아유, 일은 헛되다! 이까지들! 이거는 세상으로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왔는데 젊을 때 참자를 기억하면 일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의미가 있고 먹고 마시는 의미가 있고. 다시 축복할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울 지어다.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즐거울 지어다. 일하는 게 즐거울 지어다. 즐거울 지어다. 그런데 어떤 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뜻에 합당하게 도둑질을 하면서 오, 즐겁도다. 그건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할 때 사람이 즐겁지 않습니다. 고민이 옵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고민이 옵니다. 사치면서 고민이 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워하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컨셔스, 양심에 따라서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일하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다음에 저도서 마지막에 아가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는 아가는 아름다운 아하다 아자 노래 가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젊은 남자와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된 사랑 노래였어. 봄날 들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쓴 것이다. 신앙적인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는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아가서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자꾸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과 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아 그런 말은 없는데 사람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영적으로 잊혀주세요. 여기서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만 그건 아니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에 대한 노래가 있게 된다. 최초의 천자 아담은 고백하기를 하와를 향해서 이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하죠. 그 노래의 확대판 아들입니다. 남자가 연에게 한 노래, 여인이 남자에게 노래. 이건 아름다운 노래예요.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있는 순수한 사랑. 특별히 부부간의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랑, 부부간 사랑 중에 육체적인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떠나서 하는 구체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닌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는 안 돼. 육체적인 상담. 여러분 중에 너무 홀리해서 결혼했는데 앞으로 결혼하는데 그 시원여행 가서 그것은 하나님 그걸 무시하면서 하나님 당신 잘못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그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서 여자만 보아도 나는 돌 같이 본다. 그 사람은 앞으로 돌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법을 따라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뭐냐? 젊은 남녀에게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을 사귀면 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뭐 의지의 사람까지 나오고 나오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두 번째는 영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면 22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성도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 남편이 복종할지니라. 뭐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복종은 똑같은 건데 함께 신뢰하고 연합 유니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좋은 사랑 아내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영적 신적, 육적, 교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저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서 시편도 읽어보고 자문도 읽어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노래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노래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래가 있는 일평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